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폭행과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국립나주병원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 침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권위는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 두 명이 국립나주병원을 찾아 환자 폭행과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박모 씨에게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묻고 병원 측으로부터 사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병원 전체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조사가 이제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러 간 거고 어떻게 맞았다, 이렇게 피해, 그 당시 매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국립나주병원은 그동안 병원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CCTV 이번들이 하자 이번들 CCTV. 그래도 공동생활하는 곳은 일단은 있을 거야. 저희 있으면 좋겠어 사실은. 하지만 취재 결과 청소년 병동에는 CCTV 5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립나주병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립나주병원의 환자 폭행과 은폐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